battle against the arm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봉매매, 크루드오일 실전매매 하면서 분봉매매 강의해드릴 건데요. 먼저 2월달 성적 16승 1패, 1,067만 원 정도 수익. 일단 2월달에는 거두었고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얻겠다는 목표치, 저번 달에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달성했습니다. 3월달 처음으로 오늘 거래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일단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매매인데 선물이에요. 해외 선물인데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자, 여기 1봉, 분봉 3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펴놨는데요. 자,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분봉 매매 이 보면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1봉만으로 보면 세부 내용이 잘 간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분봉이라는 시간을 좁혀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세를 끄면, 지금 추세가 아까 좀 전에 이런 식으로 끌 수 있습니다. 추세선 약간 이탈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하게 반등세 넣던 기름이 오히려 여기를 안 깨고 계속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좀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20일이 약간 눕잖아요. 그럼 강력한 상승 탄력이 조금 죽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아직도 20일 위에 있는 상황이고, 밑으로 처질지 아니면 또 반등할지는 봐야 되겠는데, 약간 변곡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박스권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힘없이 처지면서 다시 조금 조정권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하루 이틀 안에 판가름이 나겠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5일선, 일봉이 5일선 깼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는 탄력이 죽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밑에 21선 아직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56.69 정도가, 55점이죠, 55.70 정도가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긴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단기 여기 안에 박스권 정도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적절히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장 이렇게 세팅해 놨고요. 하락폭 좀 있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30분봉에서 좀 왔다갔다, 그 다음에 힘 비축하고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그 힘없이 처질 것인지 그거 잘 봐야 되는데, 현재는 5분봉상에서 보면 하락하던 트렌드 돌려내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240일만 빼놓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지우고요. 다 지우고 세팅 다시 합니다. 여기 정도로 일단 지지장이 보여지거든요. 아무 때나 끊는 것 같지만 아무 때나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대를 잘 체크해 놓고 그쪽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지지에선 잘 지지하는지 저항에선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보면서, 힘의 세기를 보면서 배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트렌드는 하락 트렌드를 돌려냈습니다. 자, 240일 하나 빼고 모든 이평선 다 밑에 받쳐 놓는 모양, 이런 모양들 많이 보고 있죠 지금 현재. 일봉으로 따진다면 이런 모양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 것은 LG전자가 딱 저런 모양 약간 비슷하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추세선이, 그죠? 위에 하나 있고, 거의 이제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 나중에, 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비슷하구나. 그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아, 컨디션 되게 안 좋은데. 적당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위도 지금 야간, 크루드오일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대안이 될수 있어요. 낮에 집중 못한다면 밤에 조용한 곳에서 퇴근 이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너무 빨리 해도 소용없거든요. 그 소용없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근데 그게 어디 갔습니까? 시간이 날라갔네. 이거 지 맘대로 해요. 와, 잠깐만요. 나와라. 크루드오일. 종목 찾을 이유도 없고, 그지? 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매력이 있어요. 페이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비교적 정석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야, 이거 열리지도 않아. 지 맘대로야, 이거. 시계 좀 나와라. 나 미치겠어. 언제 나온다, 야. 야, 환장하겠네. 이게 프로그램이 몇개 돌아가니까 좀 충돌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저번에 푹 꺼졌는데. 겁난다, 야. 꺼지면 안 되는데. 모의 사일 했다. 계속 해봐. 계속 해보고, 누적으로 계속 수익 나는지 해보고, 한두 달 이상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나면 그때 제대로 한번 해봐봐. 아, 이거 좀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냐. 아. 이제 됐습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아, 야, 온봉이 크게 떨어진다. 여기도 처질 가능성이 있지. 일단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도 저항 받는다 생각하고 매도 위주로 갈 거예요. 야, 시계 조금만 더 빨리 화면이 버벅 안 그랬으면 됐어요. 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잘해야 돼요. 음악 조용한 거 틀어놓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잘해봐. 야, 사자마저 깨지네. 돌아버리겠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저항권이라 생각하고 지금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훅 깨지고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잽싸게 들어올립니다.
20일 이탈 하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여기 밑에 취직권에서 대번에 돌아올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힘들어졌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갔었어야 되거든요. 못 가고 대밀렸는데 다시 강하게 못 들어올리고 여기 흔들흔들 하거든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매도 때립니다. 일단 창호가 형 이거 가르쳐준다고 금요일날 콘도까지 잡았는데 안 올 거니? 아직도 결정 못했어? 다음 주 금요일인데 웬만하면 와라. 가르쳐줄게. 눈앞에서 가르쳐줄게. 눈앞에서. 넌 배워야 돼. 넌 지금 이거 꼽혀있잖아. 넌 배워야 돼. 좋은 거 많이 가르쳐줄게. 갈 거다. 오케이. 만사 제끼고 와. 휴가 내. 빠진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이거 뭐냐? 맞아 떨어질 때 내 물량 치러 가는 거야, 이거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주식도 다른 바 없습니다. 물론 단가가 약간 그거 했습니다만 분할 매도. 지금 분할로 들어가는 사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한 거대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니까. 노트북 있지? 노트북에 영문 W 깔아가 와라. 그날 모의로 너는 모의로 하고 나도 모의로 할 생각인데 모르겠어. 모의로 할지 실제로 할지는 잘 모르겠고 오실 분 오십시오. 가까이 계신 분들 하나콘도 해운대에 바닷가 보이는 하나콘도 두 개 잡아놨어요. 공부도 하고요. 분봉맨 실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식도 강의해 드릴 거예요. 1박 2일 그죠?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좀 쉬고 적당히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밤에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좀 할 것인지 그거는 당일날 적당히 서로 언언해 볼 겁니다. 야, 들어올리면 안 되지. 여기에 탁 깨져야 돼. 일단 여기가 팍 깨져야 여기 밑으로 딱 56까지는 열려있거든. 5개지. 내가 별로 불리한 상황 아니야 현재. 이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돌려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상승으로 완전 전환됐다 하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보면서 위에 이렇게 아직까지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 전환했다 하기에 좀 아직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상승 추세 아직 멀었다는 거죠. 횡보에 가깝잖아. 그러면서 1분봉 밑으로 막 쳐지려고 하잖아. 이런 걸 잘 간파해내야 돼요. 그러면 추세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밑에 자꾸 처지잖아. 밑에서 푹 빠지면 그냥 일당 딱 하고 끝나는 겁니다. 10틱 빠지면 50만원 벌거든요. 그러면 그만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 밑으로 검은 새끼들아 한번 잘 봐. 어? 주댕이로만 내가 씨부리는 인간인지 보여주는 사람인지 잘 봐라고.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문창 영문 아니지. 횡보가 어렵지. 왜? 너도 나 기법을 많이 접목하기 때문에 내가 추세 매매 하는 거거든. 추세 매매의 약점은 횡보 구간이야. 비추세 구간. 무슨 말인지 알지? 상승으로 가든지 하락으로 확 깨져야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추세 매매하는 사람은 여기를 돌파하면 사 매수로, 추세 매매하는 사람은 여기가 깨지면 하락으로 베팅해. 그런데 박스권은 어떻게 되냐? 올라간 척하다 안 들어오고 내려간 척하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깨져, 여기 아래 위로.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가 터지는 쪽으로 한번 딱 걸리들면 박스권에서 깨진 거 추세에서 다 먹어내.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기술을 가진다면 박스권 매매에 대응하는 매매 기법을 쓰면 되겠지. 박스권 매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면 되는데 맹점이 있다? 그래버리면 뷰가 막 흔들려. 왜? 고점에서 매도 때리려고 그러고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니까 역추세에 가까운 매매가 막 몸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별로 안 좋아. 가기 전에 추세 추세 지지와 저항 힐링님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중에 지지와 저항 추세 공부 많이 해오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분봉매매 강의도 올라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시면 되는데 좌시가 빠지려면 쭉쭉 빠져. 그냥 들어올리려 하지 말고. 아시겠죠? 추세 매매,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분봉매매 강의에 있어요. 그거 보시고 오면 돼요. 아시겠죠? 힐링님 잘하면 여자분 안 오시면 혼자서 럭셔리한 현대 콘도 매수 주문이 체결 현대 콘도 혼자서 쓸 수 있어. 야, 제대로 일당 나오는 거잖아. 바로 10분 만에 일당 바로 나오잖아. 예야. 손가락 꼽는 잡새끼들아, 봤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주댕이로 시불랑거리지 말라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정확한 포인트 잡아낼 수 있어? 기영년 잡새끼야. 이름 기영년 배우고 있는. 뭐라고? 기가 찬다고? 아이고. 왜 기가 차는데? 너무 잘 해내서? 기가 찰 거다 그래. 사자마자 방향대로 맞아 떨어지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60만 벌었는데. 그죠? 몇 분 됐습니까? 15분 됐네. 손가락 밑으로 꺾고 지랄이야. 안 던지잖아 지금. 두 개는 들고 와 그냥. 던져야 되겠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못 던지고 끝난다? 안 끝나. 들어올리면 다시 몇 때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100만원 한번 도전해볼게요. 100만원.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밑도 쳐져요. 그러니까 반등하면 또 매도 때릴 겁니다. 근데 아까 박스권 매매 맹점이 뭐라면 이런데 자꾸 매수 들어가려고 자꾸 매도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다고. 창호가 뭐 말하는지 알지? 여기 매수 들어가려고 자꾸 든다고. 여기 매수 들어가려고 자꾸 한다고. 박스권 매매 그런 거 자꾸 아직까지 어설프게 하면 차라리 박스권에서 적당히 깨져주고 추세 매매 추종으로 가는 게 나아. 그런 게 고급이야 고급. 경험 안 해보고는 말 못하는 이야기야 그거. 얼마나 많이 깨진 줄 알아 내가? 10억 깨졌다 창호가. 근데 무료로 이야기해주고 있어. 10억 깨지고 시장에서 배운 거를 무료로 이야기해준다고요. 그죠? 주식으로는 안 깨졌어요. 선물 옵션 깨져서 그렇지.
이제 회수할 때 됐잖아. 깨진 거 회수 좀 해보자. 예전 이야기입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67만원 플러스 냈어요. 그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더 할 겁니다. 갑자기 돈 버니까 갑자기 힘이 날라 그러네. 반등하면 여기가 현대건설을 왜 반등할 때 끊고 나오겠다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평선 모여있잖아. 이렇게 반등해도 현대건설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반등해도 여기가 처질 거예요. 어떻게? 이래 돼 있잖아. 이게 올라가면 처진다고. 여기까지만 반등할 때 그냥 손실폭 줄이고 다음 기회 노린다고요. 이렇게 다 접목이 된다고요. 접목이. 그렇게 말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되잖아. 여기 오면 매도를 때리는지 매수를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차웅이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열정이 있잖아. 지금 뭐 낮에 일하고 이 밤에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조로 근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들 조정하면서 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걔들은 좀 조져야 돼. 일단은 그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어떤 새끼 하나 뭐 오늘 야 풀려났대. 역 같아요. 아씨 더 빠지냐. 야간 그럴 것 같았어. 이 아, 어쩔 수 없어. 아 아이고 그죠? 한 개 100장을 더 튕겨야 되는데. 됐어요. 뭐 많이 먹으면 좋냐. 70만 가까이 먹었으면 됐지. 15분 만에 70 가까이 먹었으면 됐잖아 창우가. 그지? 그럼 된 거 아니야 병이야. 그럼 된 거 아니야. 그지? 애들 잘 조져가면서 하고 있는 거지. 떠드는 애들 조용시키고 어? 반등하면 매도 때린다 했습니다. 반등하면 여기 오면 또 매도 때릴 거야. 56 정도 오면 더 올라가도 또 매도. 왜 여기 깨지면 안 된 자리거든. 추세가 이렇게 유지됐어야 돼. 힐링님 계시죠? 추세와 지지와 저항 공부해 오시면 돼요. 이것이 안 죽고 위로 가려면 이거 안 깨졌어야 돼. 팍 깨진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매도 팍팍 때리잖아. 왜? 깨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 실컷 먹어내고 여기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린다잖아.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가서도 쳐져요. 왜? 여기 추세 무너진데 여기 무슨 라인? 넥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한 번 두 번 본 거 아닐 겁니다. 잘 시간이라 조용해. 새끼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야 창우가 하루에 5만원 벌면 한 달에 100만원이다 하루에 5만원 벌면 너 월급 100만원 더 올라간다 생각하면 좋아 안 좋아? 어? 100만원 가지고 애기들 영어 유치원 좀 하나 보내주고 부인 어 에어로빅 내지는 헬스 저 뭐야 요가 하나 보내주고 너 좋아하는 거 해. 몇십만원 가지고 좋잖아. 그지? 100만원 욕심 딱 버리고 그래가 6개월 동안 되잖아? 한 달에 200만원 올려. 하루 10만원으로 그거를 내가 트레이닝 해주겠다고. 너도 나중에 웬만하면 나중에 유료로 가입해라. 지금 말고. 네가 회비 낸 만큼 내가 알려줄게. 우리 창욱이는 같은 부산 아니야? 응? 패밀리 십이 느껴져. 응? 끈끈함이 느껴져. 그러니까
손가락 밑으로 꽂고 지랄이야.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제가 저한테 욕한다고 16명하고 싸운 놈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욕 듣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근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딱 바로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그래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16명이 지랄이 필요 없어요. 죽을 각오하고 딱 싸우기도 갑니다. 진짜입니다. 저한테 욕, 쌍욕 한마디 날렸다고 16명 있는 가운데 들어가 싸워버립니다. 바로. 그만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 아, 이유 없이 제가 아, 욕을 듣거나 푸대접 받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거는 진정한 패밀리가 되면 알려준다. 금요일날 오면 알려줄게. 여기 반동 나오잖아요. 반동 나오거든요. 여기 줄 딱 끊었잖아. 아까 끊었거든. 이게 지지저항이에요. 지지저항. 왜? 여기서 딱 수도 뱉네. 그리고 튕겨 내려갔다가 다시 지지받네. 여기 지지권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힐링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지지저항. 지지저항과 어떻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가 그거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나 인실님 너무 좋아. 진짜로. 왜? 와 열정이 있잖아. 저는 아침에 아침부터 뭐 싫은 소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도 저 어저께 밤에 실망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여기 오기 있잖아. 예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다 보면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보다 보면 보입니다. 나중에. 와 이거 빠질 때 됐네. 이거 오를 때 됐네. 여기 서는 자리 아니야? 이게 눈에 보인다고요? 계속 보세요. 그냥. 아시겠죠? 드라마 안 보고 이거 보잖아. 인실님 성공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어떻게?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고요. 지금 야간 방송 안 하냐고 맨날 물어보면서 기다리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공 안 해요? 그런 분이 성공 안 하면 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로당에 강의하러 다니신다면서요. 닥터케어 같이 다닙시다. 아시겠죠? 오기가 오기라고 하니까 오기가 여기 저 힘내자가 오기입니다. 오기가 여러분들 힘드시죠? 자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응원 메시지 한번 내봐요 하면 식견이 있는 우리 지식인들이 그렇죠 우리 다 힘내요 하는 사람 몇 명 됐습니까?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실망했다고요. 그죠? 나머지 70명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들러리입니까? 그죠? 되게 실망했어요. 특히 오래된 사람인데 전혀 본인과 무관한 듯한 방에서 행동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정말입니다. 뭐하겠습니까? 알아서 나가버리지. 제 손으로 어떻게 해? 그죠? 나중에 보내긴 보낼 겁니다만 좋습니까 그게? 그래도 저 좋다고 왔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못된 놈 만들어야 속 시원합니까? 그죠?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응? 나 힘든 거 다 지나가겠죠? 아니면 자 화이팅 합시다. 그죠? 함께니까 좋네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인사하라는 데서 꼭 뭐 아침에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바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 나도 이 방에 존재하고 있다 구성원이다는 거 한번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이 가도 소식도 없고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으면 뭐하러 같이 있냐 말이죠. 그게 싫다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다시 쳐지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스쳐지는 거 보여요. 지금 여기 5일선에 저항 딱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56이 저항권입니다. 일단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맞으니까 주문이 하나 더 추가. 접수됐습니다. 올라가도 102인 건 다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매도 더 때릴 거예요. 아마 힐링님은 꾸준히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 동급에서 인실님보다 잘하는 분 잘 없을 겁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꾸준히 공부하고 지금 주식 기초 강의 80m 봤잖아요. 그죠? 쉬는 틈 타서 81, 2, 3 봤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강의하겠다, 알려드리겠다니까. 모르겠지만 뭘 모르는지 잘 모르니까 그 뭘 모르는지 알러 가겠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나이가 뭔 상관 있어요? 직장인? 인실님 직장인 아닙니까? 그죠? 의지에 달린 겁니다. 의지. 그러면 그 의지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고요.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전염된다고요. 좋은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긍정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둥 마는 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지지부진 지지부진, 비실비실 끓이면 옆에 있는 사람 힘 다 빠져요. 탈마 반년 최근에 자주 보이시네. 반갑습니다. 제가 밤 방송을 안 하려 해도 밤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퇴근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참 제가 딜레마입니다. 저도 매매도 하기도 해야 되니까 뭐 방송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의 부담감은 있어요. 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가씨 목소리 적당하다 아니다. 적당하다 1번. 아니야 너무 크다 너무 작다 2번.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적당하다. 보여주십시오. 저처럼 저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니까요. 지금은 엄마한테 선물도 해드리고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떳떳하게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성공하기 전에는 욕 다 해요. 연예계가 그렇거든요.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딴따라 한다고 기타로 두드려 맞고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저 기타로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딴따라 한다고. 그죠? 제가 알바해가 기타를 샀는데 엄마가 앰프 모서리에 헤비메탈을 많이 봤는지 기타를 딱 부수는 거예요. 내가 돌아봤습니다. 진짜로. 내가 돈 달라 했나? 내가 알바해가 기타 샀는데 왜 부수는데? 옛날 부모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는데 공부 안 하고 노래하겠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걱정돼서 그랬겠죠. 기타 사면 부사프고, 그죠? 머리 기른다고 욕 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연예인으로 성공하면 야 알아봤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죠? 주식도 그럴 겁니다. 그냥 조용히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보여주면 됩니다. 조용히 성공해가 보여주면 돼요. 우리 휘닝님이 성공한 거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본인은 제대로 한번 해봤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제대로 해보고 망했는지 안, 망한지 안한지 제대로 해봤냐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닥터K라고 있던데 지금 보니까 하루에 엄청 벌던데? 안 망하던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십시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본인도 지금 깨져 있습니다만 먹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인드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빈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공부한 지도 쩝 됐잖아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3개월은 됐지 싶은데 아마 안 돼도 한 3개월은 됐지 싶어요. 본인 다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도부터 같이 했잖아요. 저 그런 것도 다 기억해요. 지리산도 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머리가 좀 좋거든요. 3개월, 그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이제 완전 되지도 않은 종목은 안 건드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1번. 완전 되지도 않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는 알 것 같다 1번. 저기 꼭대기 있는 종목 아니면 완전 지저분하게 지 맘대로 움직이는 종목, 그런 거는 손 안 댈 것 같다, 그죠? 그것만 해도 돈 버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그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중요한 걸 강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꾸준히 또 플러스다. 창우가 또 플러스다고,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팔아놓고 올라오면 또 때린다고. 100만원 채우자. 이번에 더 쳐진다 이거. 잘하면 여기 못 지키면 여기까지 쳐져. 80까지 80이면 17튀기야 거의 80만원 플러스 난다. 150대 잘하면. 근데 그건 모르겠어, 가봐야 돼. 여기 볼린저 밴드 딱 맞고 있거든. 요거 팍 하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왜냐면 요 탁 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일단 대놨어.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자. 응? 아씨, 미리 하나 뜬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니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쫄 필요 없어. 플러스 나고 있는데. 먹는 것도 잘 먹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훅 쏠리면 밑으로 훅 빠진다. 여기까지 간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씨, 안 돼. 아, 그게 책임 됐어야 되는데. 이래 될까 싶어. 아까 대놓은 거였거든요. 딱 코앞에서 딱 책임 안 되잖아. 짜증나.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반등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보기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추가 매도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위로 확 안 올라가고는 힘들어요. 여기에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김매수야 10시 다 됐지. 오늘 그거 한 날인데 오늘 불쇼 하는 날이거든요. 물쇼.
오늘 막그 뭡니까? 경제 지표 발표 여기 오늘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하는 날입니다. 12시 반에 해요. 저거 하기 전에 그냥 빠져나와야 돼요. 아, 거기 딱 체결 딱잘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양호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쳐져버리면 요 밑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아집니다. 이걸 강하게 이까지 못 끌어올리면 안 돼요. 여기가 비실비실하면 나는 빠져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도 또 매도 더 때릴 겁니다. 이게 일봉이 5에서 밑으로 쳐졌어요, 지금. 강하려면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약세예요. 지금 1%대 마이너스거든요. 5분봉도 밑으로 꼬꾸라지려고 하고 있고, 30분봉이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못 넘어왔습니다. 하방 보는 겁니다, 계속. 유튜버들 보면 매매하는 애들 있죠?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아싸, 나있다!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뭐. 인생 뭐 했어? 욕, 시발, 시발해서 하면서, 그죠? 그것밖에 이야기 더 해줍니까? 그거 보면 배울 거 있어요? 매수의 이유, 매도의 이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 다 이야기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0분이 보고 계신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창호가 여고 깨지면 난리 난다. 17틱 부러스면 계산도 힘들어. 부러스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가능성 전혀 없지 않아. 이게 열렸어, 약간 밑으로. 아, 좀 피실피실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열렸다, 열렸다. 나이스, 예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아랫골이 달아서 체결됐습니다. 하면 그냥 안 놔도 그냥 던져.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두 개는 좀더 들어갑니다, 밑으로. 지금 비중 조절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잖아. 분할 매수 들어가고 분할 매도 들어가는 거다 보여주잖아. 삐리삐리삐리 하면 들고 있지 마. 그냥 끊어가. 내가 재석이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 재석이 귀여워. 매도할까요? 매도할까요?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맨날 이런 장대 양봉에서 매도할고요. 그래.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재석이는 나를 활용 잘하고 있는 매수 거야. 주문이 자기의 약점이 체결됐습니다. 뭔지를 알거든. 매도를 잘 못하겠거든, 자기가. 회비값 하는 거잖아. 매도할 때마다 물어봐. 자기가 매도하고 싶을 때마다 딱 물어본다니까? 홀딩 더 해. 그럼 더 홀딩 해가지고 더 플러스 낸다니까? 회비 곱하기 몇은 더 났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뭐, 지금 물려있는 포트가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만. 그죠? 야, 이 트롤 올리는 거 봐.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냐 말이지. 다섯 개에서 네개잘 챙겼잖아. 그러니까 잘 챙길 거야. 근데 두개 이상 하지 마. 두개 이상 해가 될 일도 아니야. 한
한 개는 좀 그렇고 두 개만 가지고 해. 두 개만. 두 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사실은 한 개가 해야 되거든. 처음에는 아직 그래도 초보잖아. 한 개가 해야 된다. 한 개가. 두 개가 깨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깨지는 줄 알아? 두 개도 장난 아니야. 나 지금 뭐 네 개 다섯 개 하잖아. 깨질 때 작살난다. 잘못하면. 다행히 잘 해나가고 있어서 다행이지.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청산. 한 단계 레벨업 시켜가지고 56.10 여기 인근 정도 오면 매도 때리든지 하겠습니다. 이 세게 올라간 거 보이거든요. 레벨업 시켜야 돼요. 저항권을. 이런 거 다 고급이야, 고급. 왜? 아래 꼬리 연락이 달면서 싹 땡겨 올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려는 애들 같이 던져주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밑에 처질 때 매도 들어갔던 애들이 손절 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푹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지. 눈치 깠다니까. 그러니까 본전 바로 앞에 딱 대놓지. 한 티에 그냥 끊고 나오잖아. 눈치 깠다고. 세게 반등한 거 눈치 깠다고요. 잠깐 보고 계십시오. 92만원 먹었으니까 급할 것도 없어요. 그만해도 상관없어요. 윗골이 막 달거든요. 여기 일단 한 개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뚫으려면 강하게 푹푹푹 가야 돼요. 근데 못 가고 있으니까 비실비실하니까 일단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도 뜻대로일 거예요. 여기 못 넘어간다고 일단 규정 짓는 겁니다. 그게 70% 넘어가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손절하면 돼요. 제가 채팅방에 날렸죠. 손절 3번 하고도 플러스 내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쉽는데 안 쉬워요. 분명히 또 처진다. 또 처지는 자리거든. 또 처지는 자리거든. 저항권이거든. 이평선 3개가 있어. 뛰어넘기가 안 쉬워. 이 앞에 은봉 1색이야 팍 깨졌는데 아래 꼬리 달고는 있으나 여기 한 번에 대번 넘어가기엔 좀 힘겨워 보이는 자리다. 일단 그래 보여집니다. 빠짝빠짝거리고 넘어가려고 폼 잡고 있네. 그러면 단타 알랍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틱틱이 알랍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스캘핑 알랍니다. 스캘핑 많이 먹어야 좋습니까? 또 4-5만원 또 추가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 끊었고요. 하나 더 매수 끊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가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조금 불안해요. 쉽게 안 밀리는 거 보이니까. 끊고 나오면 됐잖아. 뭐 아까 얼마였어? 92만원이었던 거 그랬나? 한 5만원 또 추가한 거야. 그럼 됐지 뭐. 밑으로 처지네. 근데 야. 그치. 그러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이씨, 세게 빠지네. 좀 아쉽네. 어쨌든 타이밍은 맞았잖아. 그죠?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아이, 짜증나네. 아, 그리고 힐링님하고 창욱이하고 일단 투표란 있죠. 투표란 무료 채팅방에 우측 상단에 가면 그 석삼자로 가로로 세 개 돼 있는데 있죠. 거기에다가 누르고 체크 표시되어 있는 투표란 있어. 거기 투표는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아, 네 명 참석하는구나 이렇게 표는 나 있어야 그죠? 무색하지 않으니까. 아, 짜증나네. 좀 아깝네. 너무 쫄았어. 이분이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인근 안 깰려고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 여기를 지지하려고. 아, 열팅 나오는 건데. 힐링님 계십니까? 은봉이 장난 아니다.
따라가야 되나? 아, 투표하십시오. 투표. 참석. 참석하는 데다가 무료 채팅방에 우측 상단에 보면 석삼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짝대기 세 개 있는데 그거 누르면 오른쪽에 체크 표시 비슷한데 그 투표하는 난 있어요. 거기에다가 참석에다 투표해 놓으십시오. 참석한다고. 위에. 아, 이거 고민되는데 요거 일단 하나 더 가봅시다.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못 사고 결국 지금 한참 더 주고 사잖아 또. 여기 56 저항이란 게 확인됐으니까 여기 56온 더 때립니다. 더 때려가지고 비중 조금 늘려가지고 단가 적당히 만들고 내려가면 청산으로 빠집니다. 그냥 요거 안 빠지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더 추가 안 하고 위에 56 인근 오면 더 추가할 겁니다. 일단 만약에 올라오면. 물론 별로예요. 그 대신에 그냥 여기서 퉁하고 빠져야 돼요. 근데 모든 이평선 역배열 초입이거든요. 이평선 위에 전부 다 있습니다. 가도 튕겨 내려와요. 올라가면 더 때릴 겁니다. 위로 올라오면 매도 더 때릴 거예요. 이번에는 쳐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80까지 쳐질 것 같네. 상우가 아까 상황에서 저번에 했던 실수 또 했잖아. 뭐 실수라기보다 한 티가 아끼려고 98에 대놨잖아. 그냥 바로 여기 딱 샀으면 97에 그냥 체결돼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는데 됐을 대로 그렇게 안 해야 돼. 시장가로 해야 돼. 매매. 예, 잘했습니다. 상우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신나게 그래가지고 훅 빠지고 난다. 결국은 들어가잖아. 그냥 시장가로 때려버려. 그러니까 가능하나. 지금 6틱 더 주고 샀다니까 지금. 그런 것도 세부 매매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지금 비중을 두 개밖에 안 하잖아. 왜? 돌아올릴 가능성도 있거든. 여기 자꾸 지지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추가로는 더 안 싫어. 지금 약간 부담된 자리 맞아요. 맞아. 올라오면 더 때립니다. 그 대신에 너는 두 개 정도만 해야 되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 하나는 맞다 싶으면 그냥 시장가로 진입해버려. 그냥 하나는 난 더더욱 운다나 그래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난 다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한 개는 바로 진입해도 상관없는 건데 한 틱이라도 아끼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가 아까처럼 6틱 7틱 더 주고 산다고 결국. 안 그러면 으으으 하고 못 사고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질러란 말은 아니고 네가 확실하다 싶은 생각 들 때 그때도 시장가로 질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일선부터 저항받을 거예요. 여기부터 5일선 뛰어넘는 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 앞전 상황 분석하는 거거든. 은봉으로 대박 밀리면서 추세 다 무너뜨렸어. 그러면 올라가도 튕겨 내려온다가 기본이니까 그렇게 했어. 매도 때렸어. 계속 챙기고 여기서 매도 때렸잖아. 여기서 또 매도 때렸다. 그러면 이게 전환하려면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강하게 양봉 팍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팍팍팍
치고 가도 여기서 밀리고 밀릴 때 이평선 돌려내니까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추세 전환 되는 게 돼도 되는 건데 팍 빠지고 올라갈 때 자꾸 두들막 밑에 비실비실 빠지는 거는 음봉 크고 반등하는 건 윗골이 연락이 달면서 양봉 별로 안 세고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거야. 그게 거의 추세 하락 추세가 거의 맞는 거야. 지금 상승 전환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여기 상황 구간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아따 자세하게 이야기도 해준다. 또 성공한다. 이거 이번에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터치하면 뭘 어떻게 된다고? 세 번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밑으로 빠진다고. 또 성공하겠다. 이번에는 볼린지 밴드도 열렸어. 예이야. 겐또가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해가 정확하게 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잖아 지금. 매수 주문이 아래꼬리 막 연락이 다니까 매수 일단 주문이 챙기고. 체결됐습니다. 손가락 몇 개 꼽아놨던데 얘들아 그래도 손가락 꼽고 싶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가락 꼽든지. 손가락 안 꼽고 형님 형님 하면서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하면 잘 가르쳐줄 텐데 평신 같은 것들. 맞잖아 창우가. 응? 형님 형님 하면서 여기선 왜 매도했어요 물어보면 가르쳐줄 텐데 손가락 꼽아놓고 이제 형님 형님 못하잖아 이제. 올롬 또 때립니다. 매수 안 해. 스캘핑 하는 애들이 여기서 매수 많이 하거든. 이거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예전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게 다 공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공부해 보십시오. 셀트리온하고 똑같다고요. 여기 이런데. 그죠? 여기 구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뭐 이런데. 그죠? 이런데 그죠? 양봉 선다고 잘 안 들어가잖아 그죠? 뭐 다른 거 뭐였습니까? 하락 추세 전환되고 20만원권 막 지지되는 거 보인다고 여기 들어가서 뭐 22만원 4만원 노릴 수 있겠으나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자꾸 이 하방 자꾸 터치하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올라오면 매도 때린다고요. 누가? 셀트리온 공매도 있죠? 내일라도 공매도 때리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공매도를 못 때리는 입장이니까 어디서 때린다고요? 이런 데서 공매도 때리겠습니다. 진짜로 매도 포인트거든요. 매도 오늘도 여기서 세게 가기보단 저항 받는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저항 받았잖아요. 그죠? 올라타고 22만원 확인하고 들어간다고요. 만약 해도 셀트리온 그래도 위에 저항권 또 있습니다. 24만원 25만원 첩첩 산중이에요. 던지고 나니까 확 들어올리잖아. 여기 90이 첫 번째 또 저항인데
여긴 일단 지켜보고 56옴은 무조건 때립니다. 56옴은 거의 때릴 거예요. 여기는 90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먹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적당히 패스하다가 여기에서 뭐 밀리면 어떡할까 몰라도 여기서 내려간 건 그냥 패스할게요. 목표도 달성해서 110만원 벌었어요. 뭐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제. 아 가슴 팍이야. 중딩한테 연락이 떡겼더니 아파 죽겠어. 덩치 내보다 작은데 지금 내가 5시에 운동하러 가거든. 5시 중딩 덩치 큰 애가 없어. 덩치 큰 애한테 날라가고 내가 엎어치기 바로 날라갔다 옛날에. 고등학생 90몇 킬로짜리 하면 내보다 덩치 더 큰 애하고 했는데 걔가 살포시 던져서 그렇지. 와 걔한테 좀 붙잡혔더니 갈비뼈가 욱신거리더라니까. 압력 때문인지 갈비뼈 실금 갔을 수도 있어. 와 우리 해가지고 갈비뼈 진짜 실금 간 것 같아서. 이게 갈비뼈가 잘 나가잖아요. 약간 압력 안 부딪혀도 압력 때문에도 살짝 나가거든 그죠. 90은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90은 그지? 90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 올라가 여기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매도권이라도 여기 올라오면 매도 한번 해볼까. 여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더 때립니다. 오씨. 너무 세게 올라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한 개 손절하고 말 것인지. 대번 밀리지. 그럼 또 들어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야 된다고? 쭉 말아 올리면서 아까처럼 쭉 말아 올렸어야 매도 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가자마자 튕겨 내려온다고 장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럼 추가. 아 근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앞에 음봉을 다 말아 올렸잖아. 제법 큰 음봉인데 다 말아 올렸잖아. 절반만 말아 올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판국에 거의 다 말 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컨비네이션하면 다 말아 올렸거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잖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나중에 주식할 때 진짜 도움 된다니까. 아 올라간다 야 좀 불안한데 여기 붕 뚫으면 안돼 큰일나. 여기 추가 안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밀어 올리면 그냥 손절할랍니다. 느낌 이상해요. 쎄합니다. 라이딩이는 컨테이너 까대기하고 힘들어가지고 뻗었는 모양이다. 아 라이딩이하고 우리 회원들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아 진짜 사실 제가 돈 벌어도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지금. 진짜입니다. 이거 플러스 100만원 플러스 나고 있어도 기분 1도 안 좋아요 솔직히. 저 솔직히 조금 까지고 우리 회원들 수익 났으면 더 좋겠어.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아, 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거. 일단 장거리 맞거든 여기가. 라운드 넘버까지 겹쳤다고 창호가. 56 라운드 넘버까지 겹쳤다고. 이평선 3개 4개 있는데 라운드 넘버까지 겹쳤다고 밀리네. 쪼라가 추가는 안 했지만 일단 또 성공할 가능성 높네. 적당히 끊고 나와야 되겠다. 야 쫄았어 이제. 양봉이 붕붕 서니까 쫄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 다시 밀린다? 실망 매물 때문에 다시 밑으로 쳐진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되는 게 깨지면 여기서 튕겨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돌파해 버렸잖아. 90이 좀 지지하려고 바짝바짝 하고 있어 지금. 한번 세게 퉁하고 까져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여기 인근으로 가면 손절합니다. 그냥 손절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무조건 다 풀어서 내려고 욕심 안 내요. 누적으로 풀어서 내고 말랍니다. 그냥 그게 화근이 되거든요. 여기서 안 깨지려고 매도 때리고 매도 때리고 했는데 위로 북북 올라가면서 꼬이기 시작하면서 버는 거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찌그러져요. 안 돼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나 손절했고요. 맵만은 손절하면 돼요. 그냥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손절하고 끝내겠습니다. 100만원 목표니까 상관없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06만 9천원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3월의 첫 번째 날 매매도 플러스 내수했어서 기뻤습니다. 기쁩니다.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지지장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17승 1패로 마감했다. 저는 기쁜데 어쨌든 지금 야간 시장 한번 체크해 보죠. 보합입니다. 보합이고 미국 선물 뭐 그만해요. 마이너스 0.28 정도. 자, 내일은 좀 반등 나와서 시장 반등 좀 나와서 좀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 조금 돌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고생하고 계실텐데 좀 송구스럽다 라는 말씀까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매매하다 보면 수익 날 때도 있고 위기 상황이 분명히 온다 그랬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잘 그래도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죠. 자,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전으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실시간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슈퍼챗도 있는데요. 뭐 장 안 좋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필살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닌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